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영상은 제가 그 인스타나 뭐 유튜브 댓글 이런 데에서 많이 질문 받았던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던 것들을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정리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오늘에서야 찍게 됐습니다. 뭐 별거는 없고요. 그냥 진짜 너무 뻔한 것들도 많지만, 네, 이렇게 한번 남겨보니까 혹시라도 놓치시는 부분들이 있거나 하면은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정보 영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얘기하는 거지만, 모든 입장은 제 개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일 많이 주셨던 질문이 구직은 어디서 하나요? 네, 그리고 구직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건데, 구직은 호주는 SIG이라는 게 있으니까 SIG에서 하시면 됩니다. 저도 거의 100% 네, SIG에서 하고 있고, 그냥 SIG에서 보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지원하고 애매한 거 그냥 지원하고 하면 알아서 연락 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잡 구할 때는 아무래도 내가 에이전시나 이런 게 등록이 많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에이전시를 그냥 다 등록을 하세요. 그냥 이력서 같은 거 써서 싹 다 이메일 보내시고, 좀 컨택이 될 것 같은 그런 에이전시는 직접 가서도 내 거 이렇게 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씩 조금씩 내 정보가 등록이 되고 일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퍼가. 그럼 거기서 이제 몇 개 골라 가다 보면 경력이 쌓이고, 경력이 쌓이면 더 연락이 많이 오겠죠.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 못해도 되나요? 이 질문도 되게 많이 받는데 안 돼요. 영어 못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못하는데 이 정도 하고 있어요 라고 그냥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영어를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게 본인에게 좋을 수밖에 없고요. 영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을 구함에 있어서, 호주에서 삶에 있어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영어를 못하는데 오퍼레이트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할 수는 있죠. 근데 본인이 어떻게 하기 나름이겠죠. 할 수 있는 시간,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공부를 하고 오시고, 정말 안 된다 하면은 본인이 그만큼 뭐 손해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것도 감수하셔야 되고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영어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파이퍼에서 일하면 뭐 세컨 채워지나요? 질문 많이 받았는데, 세컨은 이제 호주 정부에서 지정한 우편 지역이 있어요. 우편 번호. 거기에서 일을 하면은 세컨이 채워집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시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을 하면 대부분 호주가 지정한 그 우편 번호 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컨이 카운팅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뭐 유틸리티는 세컨 카운팅이 되나요 안 되나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도 솔직히 정확히 모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이 일하는 포지션 일을, 그리고 뭐 페이슬립에 어떻게 그 포지션 이름이 찍혀 나오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실 때 에이전시 애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이민성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직군에서 이런 우편번호에서 일을 할 건데 세컨 카운팅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낫고, 거기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에이전시 애들도 이런 경험을 가진 애들은 알 수도 있는데 자기들도 잘 몰라요. 세컨이라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거주하기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호주 애들은 생각보다 그런 워홀, 뭐 세컨, 서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시거나 그렇게 하실 때는 그렇게 알아보시는 게 좋다. 근데 대부분 파이포 건설 마이닝 쪽으로 가시면 거의 카운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꼭 알아보세요. 그리고 초반에 이제 뭐 얼마 정도 들고 가야 되나요? 일구하는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래도 처음에 한 두 달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요즘 보면은 뭐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오시지도 않았는데 한 달 안에 바로 뭐 자격증 다 따고 일을 시작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호주에 와서 이것저것 개통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뭐 화이트 카드 이런 거야 학원 가서 시험 보면 당일날 주지만, 하이리스크 자격증 같은 거는 2주, 3주 이렇게 걸리는 것도 있고, 드라이버 라이센스 바꾸는 데에도 시간이 꽤 걸리고요. 그것도 내가 처음에 뭐 쉐어하우스를 어떻게 지내냐, 한 곳에 잘 정착해가지고 바로 오는 우편을 잘 받아볼 수 있냐, 그 우편이 중간에 뭐 분실되지 않냐, 뭐 이런 변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달에서 넉넉하게 한두 달 정도까지는 적응하면서 이런저런 자격증 같은 것도 최대한 빨리 신청해놓으면 빨리 오니까 좋겠죠. 그런 거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추천드리고, 물론 그때도 구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오시는 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자기가 어떤 자격증을 딸지, 그리고 차를 살지 말지, 그리고 쉐어하우스를 갈지, 백패커스에서 지낼지, 그 정도의 시간은 얼마 정도 하는지 정도는 솔직히 한국에서도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계산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여유분이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가지고 오시면 되고, 정말 나는 지금 당장 뭐 여유분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일단 오셔서 본인이 정한 제일 먼저 따야 되는 뭐
먼저 해결해야 되는 부분부터 하나씩 하면서 로컬에서 좀 일을 하시고 건설에서도 일을 하시고 뭐 정 안 되면 꼭 로컬 건설이 아니더라도 뭐 어디 가서 농장 같은 데 공장 같은 데라도 잠깐 가서 돈을 모으시더라도 상황이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일을 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모으고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정말 저는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요즘에 많이들 오시고 경쟁도 좀 치열해지고 한국 사람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마이닝은 외국 애들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 애들도 많아요. 걔네는 영어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사이에서 또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더가 열린 이후에는 그만큼 많이 치열해졌으니까 나도 어느 정도 치열하게는 살겠지만 좀 여유를 가지고 오셔서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치열하게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너무 한 달 안에 일 구해야지 두 달 안에 일 구해야지 막 처음에 자격증 막 20개 따놨는데 일 안 구해진다 이러면 좌절감 현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적당히 좀 여유를 주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진짜로. 그리고 차 없어도 되나요? 이거는 사실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반대인데 저는 무조건 차가 있어야 되는 주인데 차 없이도 솔직히 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되게 감수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타이포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차가 없어도 돼요. 그때는 뭐 2주 일하고 3주 일하고 1주 무니까 그때야 잠깐 뭐 우버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집에서 쉬면 되는데 처음에 내가 일을 컨택하고 뭐 메디컬을 받고 뭐 이런 저런 자격증 따러 학원 가고 이럴 때 차라리 저는 거기에 뭐 우버비 버스비 시간 이런 거를 쓸 바에는 아싸리 그냥 차를 그때 사서 한두 달 정도 좀 편하게 생활을 하고 차라리 파이포 잡을 구하고 뭐 차를 팔더라도 거의 안 팔겠지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안 사실 거라면 애초에 사실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오자마자 뭐 한두 달 안에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도 차도 천천히 알아보러 다니시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차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버스에서는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처음에야 버스 타고 막 1시간 다니고 40분 다니고 이러는 게 그냥 구경하고 뭔가 시간 보내는 것 같고 이런데 그냥 내가 딱 마트 갔다 올 때 바로 가서 뭐 딱 사올 거 사오고 남는 시간을 차라리 다른 정보 찾는데 이런 데 시간 투자하는 게 낫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는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조그만 거라도. 그리고 안전화 지퍼 달린 거 안 달린 거 그거 뭐 어떤 거 사야 되나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안전화에 대해서 뭐 회사 측에서 뭔가 이거 플레인을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퍼 달린 게 훨씬 편하고 지퍼 달린 거를 제가 알기로 신는 이유가 사람이 다쳤을 때 빠르게 이 신발을 편하게 벗길 수 있어. 뭐 그래서 지퍼 달린 걸 쓴다는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신고 벗기 편하니까 조여놓고 이러면 맨날 줄 풀기 뭐 하잖아요. 그래서 쓰는데 메일 같은 거 받으면 뭐 지퍼 달린 건 안 됩니다. 뭐 지퍼 달린 거는 신지 마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메일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걱정했었는데 나중에 다른 회사들 계속 옮겨 다닐 때 그런 메일 받았는데도 원래 신던 게 있으니까 그냥 맨날 지퍼 달린 거 신고 갔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일하는 애들도 그냥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 본인이 그냥 신고 싶은 거 신는 분위기. 크게 뭐 걱정 안 하면 될 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또 특정 직업이나 뭐 특정 포지션은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제가 다녔던 기준으로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로 가서 건설로 나중에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솔직히 저는 애초에 파이포 건설잠이나 마이닝 쪽으로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뭐 로컬 건설 하다가 건설 가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뭐 TA를 뚫던지 이런 쪽을 추천드리죠. 유틸리티로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근데 뭐 처음에 자기가 바로 건설 가기는 뭐하고 뭐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유틸리티로 그냥 뭐 경험 좀 쌓고 마이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하나도 안 한 사람보다는 파이포라는 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구직을 할 때 파이포에 대한 경험이 있다 뭐 일은 아니어도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해본 사람보다는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 한 번이라도 해봤고 하루에 12시간을 일을 해본 사람이면 당연히 그 사람을 뽑겠죠. 그런 느낌이니까 도움이 1도 안 된다고는 뭐 못하지만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유틸리티도 해보고 하면은 더 되게 다양한 기회들도 많이 찾아오고 시야도 넓어질 수 있으니까 처음에 너무 막 바로 고시급 생각하고 욕심 부리는 것보다 천천히 천천히 스텝을 밟아서 올라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아 나 유틸리티 30몇 불 주니까 못할 것 같아. 막 요즘 보면은 다들 막 40몇 불 50몇 불 받고 다니는데 너무 시급이 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맨 처음 왔을 때 물론 저는 이 마이닝이란 정보 자체를 하나도 몰랐을 당시니까 너무 당연했을 수도 있지만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2주 동안 1400불 받았습니다. 2주 1400 그렇게 다들 처음에 시급이 높지 않아도 이래저래 만족하면서 점점 내가 일하면서 저게 더 낫다 이러면서 본인 스스로 발전해가면서 올라가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게 훨씬 더 자기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는 시급 같은 거에 너무 그거 하지 마시고 뭐 힘든 일 뭐 이런 것도 그냥 한두 번 가서 해보고 캐주얼 이런 걸로 가면 그만두는 것도 되게 자유롭기 때문에 한두 번 해보고 이 일에 대해서 파악이 되면 이력서 좀 뻥튀기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금세 일 구하고 또 금세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1억 모을 수 있나요? 2년에서 뭐 1년 안에 1억 모을 수 있나요? 뭐 2년에서 1억 모을 수 있나요? 뭐 3억 모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모을 수는 있습니다. 모을 수는 있고 돈 모으는 거는 결국에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환경 자체로는 무조건 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닝을 안 가도 시티에서 막 투잡 쓰리잡 뛰면서 2년 열심히 하시면 1억 모을 수 있어요. 그게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쉽다고 얘기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11만 불이면 1억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총 그로스가 그거지 실제로 호주가 4만 5천 불 이하까지는 세금을 15% 떼고 4만 5천 불이 넘어가면 32.5%를 떼요. 이 32.5%를 뗄 때부터가 이게 약간 커요. 되게 커요. 거의 15%를 더 떼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1억을 벌려면 한 13만에서 14만 불 정도를 벌어야 총 그로스가 그 정도 돼야 내가 순수 모은 돈이 1억이 되기 때문에 4만 5천부터 32.5%를 떼면서 14만 불까지 가야 돼요. 13만 불, 4만 불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 본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1억은 충분히 모을 수 있다. 2년 정도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티에서 일하는 거랑 파이퍼에서 일하는 거랑 급여 차이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사실 뭐 이래저래 계산해보면 파이퍼는 플랫이 되게 많고 물론 얼라우런스나 페널티 주는데도 몇 군데 있지만 대체적으로 플랫이 되게 많고요. 시티는 30몇 불을 줘도 페널티나 얼라우런스가 붙어요. 그럼 실제로 뭐 주말이나 이럴 때 일을 하면은 오히려 마이닝보다 돈을 더 많이 벌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이닝이 깡패인 게 뭐냐면 모든 걸 지연받고 가기 때문에 내가 쓰는 돈이 없어요. 실제로 200만 원을 받으면 198만 원 정도가 다 저금이 돼요. 한 2만 원 맥주값 빼면 198만 원을 다 저금을 하는 상태에서 내가 나오고 나온 상태에서도 아껴버리면 돈을 정말 엄청나게 버는 거고 하루에 무조건 12시간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깡패인 겁니다. 시티에서도 페널티나 이런 걸로 30몇 불 주는데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게 보장돼 있다? 이러면 오히려 시티잡이 그 시티잡이 나을 수도 있어요. 시급이 막 깡패이기 때문에 시티는 보통 뭐 8시간, 10시간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이런저런 변수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없는 마이닝이 플랫이어도 훨씬 더 돈 모으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이닝 쪽으로 가면 1억 버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캠프에서 안 나올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기 뭐한 게 뭐 회사랑 얘기가 돼가지고 뭐 회사에서 뭐 이렇게 뭐 하는 근데 정말 흔하지 않아요. 저는 딱 한 번 들어봤습니다. 저랑 같이 일했던 친구가 일을 하러 갔는데 거기 일 그 포지션이 되게 사람이 너무 급해가지고 거의 7주인가 계속 사이트 안에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2주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러면서 있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그냥 그렇게 일을 해서 돈을 빨리 모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회사에서도 그냥 그렇게 해줄 수 있냐. 어쨌든 마이닝 룰상 2주 일하고 하루 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의 2달 7주 정도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막 너는 부자가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뭐 되게 엄청나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나 이번에 1주 그냥 캠프 안에 있으면 안 돼? 이런 거는 저는 거의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쨌든 이 회사도 우리 워커들이 거기를 지내는 동안 그 회사에 지내는 숙박비를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안에서 밥 먹으면서 숙소에 있는다? 이거를 과연 통과시켜줄 회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되게 다양하다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언더그라운드 에지테이터 트럭은 그 포지션은 내 개인 방을 줘요. 내가 일을 하는 동안 그 방은 맨날 저만 써요. 제가 나간 그 플라이 아웃 한 동안 다른 사람이 그 방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방은 계속 제 방이에요. 근데 거기를 제가 만약에 차를 타고 제 차를 끌고 거길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은 그냥 제가 일하는 동안 계속 제 방이기 때문에 일이 끝났어요. 2주 일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방은 그래도 제 방이잖아요. 그럼 제가 그냥 거기서 나 그냥 나가기 싫어. 내 차 끌고 왔으니까 그냥 플라이 아웃 안 해. 거기 일주일 거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뭐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긴 뭐한 게 저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쉴 때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이거 있잖아요. 뭐 2주 일하고 1주 쉴 때 그 1주 쉴 때 뭐 다른 잡 세컨 잡을 해도 되나요? 이거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개인 자유입니다. 그렇게 하면 2주 일하고 또 1주도 일하고 2주 일하고 1주 계속 일 구해야 되고 그 사이 딱 맞는데 일 구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변수들도 본인이 다 감수하면서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컨 잡은 돈을 더 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도 이걸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총 그로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4만 5천 불이 넘는 순간부터 32.5%예요. 원잡을 하든 투잡을 하든 총 그로스가 4만 5천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32.5%를 떼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뭐 오퍼레이터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뭐 영어 잘해야 되나요? 막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개인적으로 아무 경력 없이 바로 오퍼레이터를 시작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뭐 트럭 잡이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잡의 레버러라든지 그런 식으로 일을 한 상태에서 그걸 하면 어쨌든 백그라운드가 깔려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뽑을 때 어쨌든 얘가 트럭 관련 회사에서 일을 레버러로 했었네? 그러면 뭐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지라는 식으로 뽑는 거 아니고서는 바로 오퍼레이터로 가기는 힘들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영어를
특출나게 잘하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거의 제 영어 기준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그 영역에 밖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들어가는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거예요. 최소한 오퍼레이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뭐 TA든 로컬 건설이든 이런 쪽으로 가서 일을 하시면서 미리 준비해놨던 자격증 같은 걸로 한 번씩 찾아오시는 기회들을 잘 잡아서 장비 한두 번 타보고 본인 판단하에 요거 되게 쉽네 요거 괜찮네 그런 걸로 이제 이력서 뻥튀기 조금씩 조금씩 해가시면서 점점 뚫고 가서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처음에 진입 장벽이 트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트럭도 완전 마이닝 경험 자체가 전무한데 바로 그냥 트럭 포지션으로 뽑아주는 경우도 그렇게 흔치는 않을 거예요. 뭐 본인이 이력서를 어떻게 썼냐 한국에서 트럭 잡을 했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마이닝 TA나 이런 걸 로컬 잡 이런 걸로 좀 건설 경험 쪽 건설업 쪽으로 일을 하다 보면 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쌓이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트럭 쪽으로 지원을 하고 트럭이 되게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트럭은 그냥 일하는 게 뭐 내가 따로 그렇게 판단할 것들이 없어요. 이렇게 실어줄 때 그냥 실어주고 갖다가 버리고 와 실어주고 버다가 버리고 그 12시간 하는 거고 물론 트럭 잡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뭐 로더나 다른 이런 포지션들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따로 있어요. 뭐 트럭을 보내고 자기가 뭐 땅이 뭐 안 좋으면 땅을 골라야 된다든지 뭐 여기 있는 마테리얼을 저기로 옮겨놔야 되고 이런 준비해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럭보다는 조금 더 알아야 되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입 자체를 트럭으로 하지만 바로 맨 처음부터 트럭으로 뽑아줄지는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오퍼레이터 희망하시는 분들은 똑같습니다. 그냥 로컬 건설 아니면 파이포 마이닝 건설 잡으로 TA나 이런 걸로 가서 조금 이것저것 경력을 쌓으시면서 자격증 준비하시고 한두 번 찾아오는 기회에서 그걸 잡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시는 게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에게도. 그리고 언더그라운드 트럭 추천하는지 그리고 언더그라운드 트럭 되게 위험하지 않았는지 약간 좀 특이했던 점은 언더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저도 맨 처음에 가기 전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았고 물론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일하면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언더그라운드가 좀 특이한 게 언더그라운드 아래에 있는 트럭들은 HR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C클라스로 끌 수 있습니다. C클라스로. 그 이유가 제가 뭔지 이제 애들한테 그냥 물어보고 이렇게 이래저래 들은 건데 언더그라운드는 외부 도로랑 환경 자체가 달라요. 통로 하나고 무전으로 대화하면서 운전을 하고 이러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장비가 커져서 HR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C클라스로 언더그라운드만의 정해져 있는 따로 그런 룰이나 이런 거를 숙지하고 그리고 운전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에지테이터로 일을 할 때도 그 앞에서 만났던 뉴질랜드 아줌마가 있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엄청 큰 홀트럭을 몰았단 말이에요. 근데 언더그라운드로 들어가는 거 근데 그분한테도 이제 그 당시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와 너 큰 거 뭔다 너도 HR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야 나 C클라스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HR 이거 HR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사이트마다 다른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언더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트럭은 HR 없어도 되고 그리고 제가 몰았던 스트레이트 바디 일자형으로 생긴 트럭 있잖아요. 그런 거는 HR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에지테이터 트럭은 오히려 HR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른 트럭은 제 트럭보다 컸는데 오히려 필요 없었어요. 뭔가 되게 좀 의아해요. 신기해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찾아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제가 일하던 분들한테 들었던 바로는 언더그라운드 트럭은 HR이 따로 필요 없고 C클라스로 충분히 된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즘이야 조금 이 얘기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워홀로분들이 와서 HR을 직접 취득하시면서 뭐 25세 미만 분들은 뭐 라이센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정보가 많이 풀려서 HR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만약에 한국에서 오토면허를 따셨는데 25세는 넘어요. 그러니까 1년 경력은 넘었어요. 근데 내가 한국에서 매뉴얼을 가져와야 되냐 근데 시간이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오세요. 오셔서 C-A를 받으세요. 받으신 상태에서 HR-A를 그냥 시험을 보세요. 저는
저는 그거를 추천드려요. 결국에는 HR을 따는 순간 C클래스를 덮어버리는 개념이거든요. 너 면허 뭐 있어? 이러면 HR 있다 그러면 뭐 너 C클래스가 왜 아니냐, 너 매뉴얼 운전 왜 못하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HR 자체가 C클래스보다 높은 개념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높은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HR-A를 따버리면 굳이 C클래스가 아니어도 오히려 더 높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굳이 그 매뉴얼 면허로 바꾸기에 뭐 시간이 더 들거나 뭐 이런 거 되게 애매한 친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오셔서 C-A로 받으신 다음에 HR-A를 시험을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냥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HR-A 가지고 있으면 도움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덮어버리면 되고 뭐 25세 미만 자격증 뭐 바꿔야 되는 거 이런 분들은 이런 거는 그거는 조금 아쉽지만 결국엔 시험 보고 바꿔야 된다고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 전이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DOT 홈페이지 가서 보면은 HR 자격 응시 조건이 C클래스 면허 발급 이후로 1년 이후에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저도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C클래스를 5월인가 6월에 바꿨고 그 다음에 3월에 이제 HR 시험을 봤기 때문에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 경력이 인정이 돼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면허, 한국 면허 아래에도 날짜가 써 있잖아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 날짜가 제 면허가 시작된 날짜로 알고 이게 만약에 HR을 응시할 당시 뭐 1년이 안 되면 그런 거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그거 번역공증 가져가서 내 면허는 실제로 언제 발급됐는지 이런 거를 증명하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2010년에 20살에 면허를 바로 땄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2020년에 왔으니까 10년 경력이 됐잖아요. 근데 저도 영문 면허증으로 다시 발급을 하느라 면허증 아래에는 2020년 1월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 그냥 봤을 때는 이 면허가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건 줄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번역공증이나 이런 거 같이 가져가면은 애초에 DOT 가져갔을 때 면허 이거 뭐 영문 면허증 때문에 이때 발급을 받아온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는 것들이 있으면 번역공증을 가져가니까 인증이 될 거예요. 그런 거 준비해서 가시면 돼요. 이 HR-A로 그냥 C-A를 덮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은근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뭐 11쪽으로 장비 완전 그런 다모는 올라운드로 하다가 그게 이제 굴삭기나 그레이더 쪽은 조금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포기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혹시 그런 쪽은 많이 힘든가요? 왜 포기하셨는지 이유가 궁금하다고 물어보신 분들도 좀 계시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한국에서도 저는 이제 건설업 쪽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 와서도 보면서 굴삭기, 엑스커베이터가 하는 일은 일마다 좀 다르겠지만 굉장히 섬세하고 그리고 소통이 많이 필요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아침에 미팅이나 이런 거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슈바나 이런 매니저급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땅 팔 때도 뭐 안에 뭐 매설돼 있는 파이프라인 이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결국에 이제 그런 주변을 파게 될 때는 앞에 스파터를 한 명을 해놓고 스파터가 계속 봐주면서 뭐 여기서 조금 오른쪽으로 더 가서 파야 돼. 이게 솔직히 한국말로 하면 되게 쉽죠. 거기 앞에 뭐 파이프라인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조금 비껴가지고 한 3cm 정도 좀 비켜서 파.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영어고 저는 영어 무전이 약했고 엑스커베이터나 그레이더 일을 하는 현장에 약간 메인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메인에서 어리버리를 타면은 좀 많이 힘들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좀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다른 길이 있으니까 요 길로 나는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지 실제로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 그리고 이쪽으로 좀 잘 되셔가지고 좀 좋은 정보나 이런 거 뿌려주시는 분들의 정보도 저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굴삭기나 그레이더 같은 경우는 투자돼야 되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좀 노력을 엄청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보다는 그 당시에 다른 길이 있어서 그냥 그 길을 선택했던 것 뿐이에요. 실제로 지금 여기 로더에서는 제가 간단한 디깅 같은 거 그러니까 좀 파는 거 이런 건 또 하고 있는데 굴삭기 정도까지는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굴삭기 자격증도 딸까 지금은 좀 생각 중입니다. 그레이더 같은 경우는 그냥 내부 안전원 받고 몰아보진 않았고 그냥 친구가 소개해줘서 안전원 받지 뭐 이것저것 버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격증 비용도 좀 금액이 있고 그리고 그냥 땅을 고르게 하는 그레이더 포지션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GPS라고 이제 어디 한 군데에다가 GPS 같은 거 딱 올려놓고 그거를 기준으로 그레이더랑 소통을 하면서 땅에 이제 플랫한 거 이거를 맞추는 그런 작업이 있거든요. 10일 할 때는 그걸 했었는데 그거 보면은 되게 어려워 보였어요. 장비도 다 만질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장비랑 소통하고 중간중간에 바뀌는 변수에 대해서 매니저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보면서 아 요거는 지금 당장 트라이하기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냥 안 했던 거지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했던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
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을 한번 이렇게 목록을 대충 짜봤는데, 팀 뭐 주셨던 분들은 제가 좀 자세하게 답변을 드려가지고 해결이 되셨겠지만, 비슷하게 질문해 주실 분들이 앞으로 계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좀 뒤죽박죽이지만 아래에다가 제가 시간 타임라인 적어 놓을 테니까 뭐 필요하신 부분만 딱딱 보고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또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윙.